저희는 이제 같이 경제신문 스터디하는 마음 맞는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팀이었고, 이제 좋은 공모전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아이디어 같이 내보다가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. 저는 국민대학교 재학 중인 조성진입니다. 네, 저는 한양대학교 재학 중인 서성표이고요. 저희 아이디어는 앞으로 경제가 좀더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진행된다면 좀더 많은 국민과 경제가 활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숙명여대 재학 중인 박혜원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상 비결이,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, 지금 금융 당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, 이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어떻게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 였고, 좀 그런 점이 아마 심사위원분들이나 좀 지금 현안 되게 중요한 과제를 좀 풀려고 노력한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고. 앞으로의 계획은 이런 지식재산권이 좀더 활성화된다면 저희가 이런 사업화를 구축을 해서 좀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. 우리에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이란 기회입니다. 작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곳이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